건강한 가정, 활기찬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강남구가 지역 내 각 학교를 직접 찾아가 학부모들과 함께하는 학교를 찾아가는 부모 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선진 복지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11일 중국 류저우시 방문단 일행이 강남구를 찾았습니다. 주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강남구가 마련한 주민과의 현장 대화마당이 강남구 각 동별로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청 뉴스입니다. 강남구는 건강한 가정, 활기찬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총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를 찾아가는 부모 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지난 13일 대곡초등학교를 찾아 학부모 학습 현장을 함께하고 학부모들의 건의사항에 귀 기울였습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학교를 찾아가는 부모 교실이 열리고 있는 대곡초등학교 멀티미디어실. 100여 명의 학부모들이 자리한 가운데 정명예 강사의 즐겁게 공부하는 아이로 만드는 부모의 지혜라는 주제로 강의가 이어집니다. 지난 4월부터 강남구가 각 학교를 돌며 마련하고 있는 학교를 찾아가는 부모 교실. 강남구는 직접 학교를 찾아가 지역 내 학교 운영 실태와 학부모 관심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지역 내 총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120여 회에 걸쳐 좋은 부모 가족 사랑 학교와 즐거운 학교 프로젝트 두 개의 교육 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좋은 부모 가족 사랑 학교는 부모 역할과 대화법, 학습 지도 등의 교육을, 즐거운 학교 프로젝트는 좋은 부모 가족 사랑 학교를 이수한 학교를 대상으로 행동하는 양심 기부와 이웃과의 나눔 봉사 등의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이번 학교로 찾아가는 부모 교실을 통해 가정 못지않게 중요한 학교에서의 부모 역할을 설명하고 교사와 학부모들의 참여를 이끌어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 문화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13일 대곡초등학교 강의에 참석한 맹정주 강남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강남구의 각종 교육 지원 정책 등을 설명하고 공교육 1번지 강남 건설을 위한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강남구 조례에 재정 수입의 3%를 교육 시설 지원으로 쓰게 돼 있어요. 한도가. 그거를 2007년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4%로 올렸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그 후에 조례가 나와 개선안이 나와 있는데 다시 5%로 올립니다. 또 강남구는 이날 강의에 앞서 학부모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고 건의 사항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집을 하려면 또 접수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다음에 그게 또 뭐 다시 연장이 되기 때문에 언제 될지 모르겠다 이런 답을 들었어요. 그래서 더 대수를 늘리는 게 어떨까? 앞으로 아파트 단지 새로 지적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 겁니다. 1층에다가 건물 안에다가 해서 비가 오건 눈이 오건 자전거 깨끗이 보관합니다. 포인 초등학교 이런 데는 다 이제 지역 주민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체육관이 있는데 저희 학교는 체육관도 없는 상태에서 전국 체전에서 삼관왕을 탔는데 체육관은 학교 복합화 사업을 지금 추진을 강남구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학교도 아마 대상으로 들어갈 겁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확대와 방과 후 거점학교, 초등학교 내 원어민 영어센터 마련, 학교 내 상담센터 설치 등 공교육 활성화와 보다 나은 학교 환경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는 강남구. 강남구의 적극적인 교육지원 사업의 일환인 학교로 찾아가는 부모교실은 지속적인 부모 교육을 통한 부모 인식 개선 사업은 물론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와 가정에서의 참된 교육 실천이라는 값진 결과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 뉴스 정순영입니다. 강남구의 복지 행정을 시찰하기 위해 중국 류저우시 방문단 일행이 강남구를 찾았습니다. 중국 류저우시에서 여성과 아동, 노인 계층의 복지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방문단인데 강남구의 선진 복지 행정을 류저우시에 도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중국 류저우시 부비서장 일행이 11일 강남구를 방문했습니다. 방문단은 황숙평 인민정부 부비서장을 비롯해 류저우시에서 여성과 아동, 노인층의 복지 행정을 담당하는 지방정부 관계자들입니다. 이들의 방문은 강남구의 선진 복지 행정을 시찰하기 위한 것. 강남구에는 50여 곳의 사회복지시설이 저소득 계층뿐 아니라 편모, 편부 가정 등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구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글로벌 나눔 정책을 꾸준히 펴고 있는데 최근에는 스촨성 지진 피해민들을 위해 천막을 비롯한 구호 물품을 보낼 예정입니다.
방문단이 선진 복지 행정 시찰을 위해 찾은 곳은 강남 구내 복지관. 이곳은 강남구 저소득계층의 70%가 거주하는 수서 일원 지역에 위치한 복지관으로 이 일대 주민과 청소년, 어린이들의 복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저우시 방문단은 노인 취업, 보육, 여가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이들이 강남구에서 하루 동안 방문한 시설은 두 곳에 불과했지만 방문단은 자신의 도시에 돌아가 이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我们看到了，就是这个中心为我们将来区的儿童，还有一些贫困的一些家庭，还有我们社区的一些居民提供了很好的服务。我们呢，觉得这个中心做了很多的有益的促进社会和谐、协调发展的一些事情。我们祝愿这个中心越办越好。 강남구청뉴스 홍희입니다. 강남구가 주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마련한 주민과의 현장 대화마당이 강남구 곳곳에서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일원 2동과의 주민 현장 대화마당이 11일 일원 2동 주민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강남구는 오는 8월부터 유류화 예정인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구만 음식물 쓰레기를 무료로 수거해 왔으나 음식물 쓰레기 감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 같은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이 밖에 강남구는 구민들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탄소 마일리지 제도를 설명하고 에너지를 절약한 양만큼 마일리지로 보상해주는 탄소 마일리지 제도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당부했습니다. 한편 주민들은 클린 강남의 기치를 내건 강남구의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덕분에 강남구가 깨끗해졌다며 앞으로도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강남구의 선진 행정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역삼일동 주민과의 현장 대화마당이 12일 역삼일 주민센터에서 열렸습니다. 30여 명의 역삼일동 주민들과 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대화마당에서 강남구는 새 주소사업 등 주요 시책사업 설명과 함께 역삼일동 필수사업인 역촌길 도로포장과 해냄길 일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등의 사업 추진 경과를 보고했습니다. 또 강남구는 주민들의 지역 주차난 해결 요구에 대해 학교 복합화 사업을 통한 주차장 조성 계획을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히고 지역 어르신과 어린이들을 위한 쉼터를 조성해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지역 실태를 파악해 노인정 시설 개선 등 주민 복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포일동 주민과 현장 대화마당이 13일 개포일동 주민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강남구는 TV 전자정부와 탄소 마일리지 제도, 강남구 새 주소사업 등 주민 참여가 절실한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주민들은 개포동 지역 재건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는 한편 개포 1단지 CCTV 설치, 양재천에 다양한 운동기구 배치, 주민복지시설 설치 등을 요청했습니다. 재건축과 관련해서 강남구는 개포 1동 주민과 뜻을 같이 한다며 정부 측에 재건축 필요성을 꾸준히 알리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CCTV 등 주민 편의시설 추가 설치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는 지난 14일 강남 아카데미 천문과학특강의 일환으로 지역 내 초중학생들과 함께 서울대학교 천문대를 견학했습니다. 이날 견학에는 지역 내 초중학생 40여 명이 참여해 서울대학교의 전파 천문대와 신천문대를 둘러보고 직접 천체를 관측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아이들은 이날 서울대 천문학과 관계자의 설명으로 천문대의 기본 이론과 우주 이야기 등을 청취하고 우주에 대한 꿈의 나래를 펼쳐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전파 천문대는 구경 6m의 우주 전파를 관측할 수 있는 전파 수신기와 자기 상관형 분광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 은하의 성가눈이나 초신성 잔해 지역, 외부 은하를 광역으로 탐사하는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city that doesn't sleep and find I'm king of the hill.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